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간판배드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인 남자 순달남 한종목입니다. 네, 어제도 네 증시가 굉장히 다이나믹했죠. 네, 자기 전에 잔고를 봤는데 잠이 다 깨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그냥 HTS를 지워버릴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을 좀 굉장히 많이 설쳤습니다. 아직도 약간은 좀 몽롱한데 네 그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많은 주식들이 조금 성공적으로 반등에 나서면서 그런 점은 좀 다행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잠을 못 자서 많이 몽롱한데 그래도 네 순달남은 오늘은 달려야겠죠. 네 어제 반등한 장에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크게 많이 올랐는지 리스트를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다섯 개가 저렇게 있고요. 네, 다섯 개 보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장입니다. 우선 1위, 3위, 4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미국의 3대 크루즈 주식들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네, 2위, 5위는 미국의 항공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항공 ETF인 JETS와 여행 관련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있는 ETF인 어웨이의 경우에도 어제 모처럼 크게 오르면서 반등의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어웨이에 에어비앤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도 어저께 8%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중소형 혁신 기술주들이 어제 그래도 좀 올라와줬었기 때문에 한국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다행스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리오프닝주들이 크게 반등을 했을까요? 네, 오닝 브리핑에서도 계속 언급이 됐겠지만 바로 이 사람 때문입니다. 네, 파우치 박사가 오미크론의 심각성에 대한 첫 이제 예비 데이터를 가지고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미크론이 전염률은 높으나 이제 치명률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물론 더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 결론을 낼 수 있겠다라는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중요한 점은 사실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치명률에는 이번 오미크론이 미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에 더해서 지난 주말에는 WHO의 수석과학자가 오미크론의 공포에 너무 떨지 말라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도 시장에 조금 안도감을 준 것 같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요, 오미크론 때문에 이동에 대해서 지금 락다운을 지금 일시적으로 시행을 하긴 했지만, 네, 12월 13일부터는 이제 다시 국경을 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호주는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백신 접종률이 88%,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백신을 잘 맞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국 정부의 여행 제한 조치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한편 오미크론 발발에 대해서 긍정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최근 부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짐 크레이머와 이제 빌 에크먼이 대표적인데요. 네, 짐 크레이머는 오미크론은 네, 백신 맞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콧물 감기다. 네, 콧물 감기다라고 말을 한 게 참 재밌었습니다. 기왕이면 저 말이 맞았으면 좋겠고요. 네, 빌 에크먼은 작년 코로나가 터질 때 가장 예언을 정확하게 한 사람이라서 제가 한번 최근에 한 발언을 갖고 와봤습니다. 빌 에크먼은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면 미국 주식은 다시 호황을 맞을 것이다 라면서 산타 랠리를 기대한다라고까지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공감하는 투자자들이 떨어진 주식을 많이 사모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미크론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이 네, 여행 관련 주식과 이제 바로 크루즈 주식들이죠. 크루즈 여행 관련 신규 예약은 한편 당연히 아직은 2019년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바가 못 돼서 굉장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차츰차츰 예약 건수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 바로 주목할 만합니다. 제가 오른쪽 밑에 적어놨죠. 실제 비즈니스 상황보다 네, 기대감이 이미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11월 예약 건수가 10월보다 높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크루즈 주식 관련 종목들은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아주 극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상승 종목 이 정도로 하고요. 네, 하락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트를 보시면요. 상승 종목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네, 심플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백신 테마입니다. 네, 백신 주인 모더나와 화이자가 동반 급락을 맞은 건데요. 화이자 대신에 바이오엔테크의 차트를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가 바이오엔테크고 위가 모더나예요. 오미크론이 11월 24일에 시장에서 처음 얘기가 흘러나왔었고 그때 백신주들이 같이 뭐 급등을 이렇게 해버리더니 어제는 또 같이 손잡고 급락을 맞았습니다. 하락한 이후에는요, 상승 종목들의 상승 이유와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미크론 공포감이 잦아드니까 리오프닝 주식들은 빵 끄듯었고요.
계속된 백신 출시와 시판으로 돈을 벌 기회가 또 생겼던 이제 백신주들은 반면에 울상인 하루였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WHO에서는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백신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라고 발언한 것도 백신주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 있죠. 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네, 트위터로 발언한 내용도 아주 인상이 깊었는데요. 원래 이 어르신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좀 직설적이고 공격적인데요. 네, 오미크론 이제 출현과 그에 따른 백신 기업들의 잠재적인 이익 창출 행위가 일종 좀 역겹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쏘아붙였습니다. 어쨌든 요점은 이제 백신 기업들아 이제 돈 그만 벌고 너네들 백신 만든 거 전 세계와 공유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국회의원의 말 한마디에 주가가 이렇게 뭐 나락을 가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점은 백신 기업들의 이익 창출 행위에 대해서 국가적인 여론이 좀 백신 기업들에 불리하게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백신 가격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론의 문매를 맞을 수 있겠으니까 분명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 툰달람의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화이자 모더나에서는 예, 백신 개발 착수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FDA에서는 네, 이 신규 백신들에 대해서도 네, 신속 심사를 할 것이라고 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바로 넘어가고요. 네, 이제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뭔가 오랜만에 제가 달리는 것 같아서 예, 휴가도 다녀왔고 미래에셋증권의 네, 모든 고객님들께서 선택하신 10종목 제가 싹 갖고 왔습니다. 저번 주는 그야말로 은봉 지옥이었는데요. 넌 지옥에 간다. 저는 이미 지옥에 왔습니다. 네,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종목 리스트를 보시면요. 참 이제 정겨울 정도로 네, 익숙한 종목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벌써 4주째 전체 순매수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테마별로 예, 보시더라도 전기차, 메타버스, 빅테크, 반도체 이런 테마에 대한 꾸준한 사랑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몇 주째 크게 종목들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혁신 기술 종목들에 대한 믿음으로 일종의 물타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온큐가 또 10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자주 출연을 하는 스몰캡 종목으로 제대로 등극을 했네요. 그나마 저번 주와 좀 다른 점은 반도체에 대한 좀 관심이 더 늘어났다는 점에 있는데요. 오늘은 꽤 유명한 종목이긴 하지만 순달람에서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 9위에 있는 온세미컨덕터입니다. 먼저 최근에 증시 불안에서도 그나마 가장 선방을 잘하고 있는 섹터가 바로 IT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반도체죠. 이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칩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는 지속되리라는 것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의 지위가 그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그 수혜는 온세미컨덕터에게도 유효한 논리입니다. 여기서 예, 온세미컨덕터의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부터 무섭게 치고 올라가더니 네, 11월 29일에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술주들이 아주 무섭게 두드려 맞던 것과 비교를 하자면 정말 굉장한 주가 방어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11월 1일, 네, 11월 초에 실적 발표에서 호실적을 냈었고 네, 내년에 대한 실적 자신감도 이때 내비쳤기 때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 지표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왼쪽 위부터 보면 매출인데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매출 총이익률이 네, 저번 3분기에 41.5%, 네, 41.5%가 넘어갑니다. 저렇게 그리고 특히 좀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 밑에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네, 아름답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해 2분기, 3분기에 이제 마진율이 가속화됐다는 점이 좀 괄목할 만합니다. 네, 다음은 그렇다면 온세미컨덕터가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사업부별 매출액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사업부별 좀 매출 성장률인데요. 전 사업 부분이 두 자릿수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올해요. 또 사업부가 지금 뭐 파워 솔루션, 아날로그 솔루션, 인텔리전스 센싱 이렇게 세 개지만 네, 중요한 사업 부분은 두 개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차량용 반도체와 산업용 반도체죠. 이 두 부분에 쓰이는 반도체들이 바로 전력 반도체와 이미지 센서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핵심만 앞으로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세미컨덕터의 핵심 먹거리는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입니다. 여기서 먼저 전기차에서는요, 저 그림을 좀 크게 보시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좀 많아요. 왜냐면은
전기차라는 게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류를 이제 모터에 쏴가지고 이제 엔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터에 이제 배터리에서 나오는 이제 전류는 직류 전류인데 모터에 쏴줄 때는 교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용 인버터라든가 이제 고압용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영역에서는 사람에게 눈이 제일 중요하듯이 자율주행차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또 눈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의 눈은 바로 카메라죠. 여기 또 카메라가 또 이미지 센서랑 결합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왼쪽 위를 보시면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상용화에 따라서 온세미의 매출 성장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8% 이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더욱이 중요한 점은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차종별 활용되는 반도체 숫자를 나타낸 겁니다. 내연기관에서는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보다 필요한 반도체 숫자가 2.3배, 그러니까 2배 이상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 반도체라든가 이미지 센서, 카메라 이게 더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온세미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논리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실제로 테슬라 모델 3 차량에요,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 측면 카메라 전부 다 온세미 컨덕터가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저렇게 생긴 건데요. 네, 왼쪽이 트리플 카메라라고 보이는 이제 카메라고요. 오른쪽이 그 카메라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 센서가 필름 카메라에서 필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이미지 센서고요. 이 두 가지 다 온세미 컨덕터인데 테슬라 차량에 단독을 공급한다. 이거를 조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목걸이는요, 바로 산업 자동화 친환경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좀 크게 보시면요, 제가 이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 네, 스마트 빌딩이라든가 뭐 이제 산업 자동화, 로보틱스, 그리고 뭐 이제 태양과 패널과 관련된 뭐 에너지 저장 장치,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시스템까지. 이게 그러니까 전력의 이동과, 그러니까 전류의 이동과 관련된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니까 거의 사실 산업 자동화와 친환경 부분에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 반도체가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핵심 사항은 왼쪽 위에서 보듯이 친환경 에너지의 보급과 자동화 장비의 채택률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이든 자동화든 뭐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매출 성장은 조금 매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미국 정보당국이 백악관한테 미국이 슈퍼파워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 기술을 반드시 핵심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공지능, 바이오 경제, 자동화 시스템, 양자 컴퓨팅, 그리고 반도체가 있는데요. 제가 스마일 표시를 올려놨죠. 스마일 표시가 자동화 시스템과 반도체 부분인데요. 이 두 부분에서 온세미 컨덕터의 사업 부분이 완전히 겹친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거는요, 공장 자동화와 자율주행차 부분에서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지속되는 데 반해서 온세미 컨덕터가 여기서 조금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국가 핵심 경쟁력이 온세미의 미래 먹거리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좀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네, 동종 기업들과 주가 수익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온세미 컨덕터가 단연코 1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NXP 반도체보다 수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네, 지금 5년 동안 5배 주가 수익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시가총액은 33조 원 되고,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PER이라든지 다른 뭐 이익지표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무난전환한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정도면 조금 미래 성장 먹거리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나름 매력적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가 조금 내용이 길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사실 준비를 하면서 온세미가 참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금사빠이기 때문에, 금사빠인 저는 내일 또 열심히 더 예쁜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